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시고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고 있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 세계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읽고 또 많이 보고 정말 여러분 두렵거나 떨리거나 힘든 일이 있었거나 하나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이러할 때는 꼭 시편 23편을 읽으시면 우울증에서 치료가 되고 여러분들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시편 23편을 옆에서 자녀들이 읽어주면 부모님이 편안하게 천국을 가시는 것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외롭거나 또 고독하고 두려움이 많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방송 설교하려고 오늘 여러 세상 말로 이렇게 가서 목욕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정말 하나님이 은혜지요. 목욕탕에서도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미장원 하신 원장님이 또 이렇게 머리를 또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시간이 오늘 급해서 딱 그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옛날에 집회 가다 빵을 그 호빵을 먹고 우유를 먹다가 가서 추운 겨울에 제가 한번 엄청 쓰러져가지고 검사하는 데만 260만 원이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상황인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파주시 법원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법원읍은 정말 우리 세계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부러워하고 여러분 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합이 잘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또 우리 법원은 목사님이 딱 올라오고 여기를 하고 있는데 따끈따끈한 그 세상 말로 그 이 또 그 도너 증가 뭐 그거를 사다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라오고 그러는데 천금 먹고 왔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그마한 파주시에서도 여러분 법원읍이 제일로 뒤떨어진 지역이지만 정말 거기는 우리 그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이지만 그 법원읍에서 또 세계로 교회에 당임 목사님 김영규 목사님이라든가 또 신용호 목사님 오늘 또 나에게 빵을 이렇게 건네주고 한 박명목 목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만 커가지고 자기 교회만 배부르게 한다고 하면은 이 한국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구멍가게도 있어야 되고 슈퍼마켓도 있어야 되고 백화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이 교회도 여러분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자랑하려고 그러냐. 우리 그 법원읍은 연합회가
그 목사님, 그 회장 목사님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한 10명밖에 안 되었을 때 돌아가면서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한 명 있는 교회도 그 목사님 교회에서 100명을 지원해줘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가득가득 차게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도가 다른 교회 한 명 가면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면 아무리 그 교회 간다거더라도 어디를 간다거더라도 자기 양들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파주에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돈을 주고 목욕을 하고 오지만은 파주 가야랜드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물이 좋냐면 이 방송 보시고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파주에 오면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그냥 파주 가야랜드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얼마나 거기도 크리스찬 집사님들 그분들이 얼마나 친절히 해주신지 여러분들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실 것입니다. 지하에서 지하 985m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천연 알칼리수 물이 나와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아니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제가 파주가 파주시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다 잘 돼야지만 특별히 우리 파주시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주시 면적이 여러분 서울 면적의 1.5배가 넘습니다. 지금 인구는 45만 명입니다. 교회에는 630개가 있고 크리스천들은 한 이 크리스천들은 한 10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얘 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파주시만큼은 정말 잘 돼야 될 것이 뭐가 기업이 있냐면은 이 LG 기업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나 LG 사장도 모르고 LG에서 나 돈 100원도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잘 돼야 되냐? 파주시가 LG그룹으로 인해서 한 20만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파주 사시는 분들만큼이라도 LG 핸드폰이나 LG 가전제품을 쓰세요 여러분. 옛날에 금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자랑합니까? LG를 왜 자랑해요? 믿음의 기업이라는 것이지. 예? 믿음의 기업이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한 거지.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뭐 다른 기업도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돼. 기왕이면은 기왕이면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SK그룹이 또 잘 돼야 돼. 그것도 믿음의 기업이요. 회장 부인 노소영 씨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본을 받으십시오. 전도를 자기 아버지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유독에 처해 있는데 병 간호를 한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타종교회에다가 막 몇십억씩 갖다 줬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겠어요? 그래도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물태우네, 멈태우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만 영접하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없어지고 편안하니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소리 안 듣고 사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 소원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했고 여러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런 분들이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런 팔공산에서 대구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불교 쪽에서 살아온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여러분. 그 따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 정말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이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저는 목욕탕 갔는데도요 열쇠고리를 빈 칸이 있었는데 몇 번을 찾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목욕탕에 갔는데도 신발장에서
23번 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목욕탕에 안에 들어가서 오늘 설교회를 하는데 몇 번을 했겠어요? 그 안에서 오늘 말씀 시편 23편을 제가 23번을 봉독하고 여기를 왔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10살부터서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오늘까지 잊어먹지 않고 하루에 몇십 번 말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그분이 치매가 왔어요. 믿는 사람이라겠어, 목사님이라겠어, 치매가 안 옵니까? 치매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시편 23편을 10년 동안 말씀을 봉독했더니 치매에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여러분 고난도 있었지만 이 영원임이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믿지 않으면 영벌, 믿으면 영생. 한번 지옥 간다 그러면 혹시라도 가볼만도 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벌이야. 영원히 지옥이야. 우리는 영원히 천국이야. 그래서 영원히가 좋아서 여러분 내 핸드폰 번호도 010-9603-0691이요. 할렐루야. 혹시 또 방송 보고 여기다가 귀찮게 자꾸 전화할까 무서우니까 내가 전화번호도 알려드리는 거야. 010-9603-0691. 내 뭐 삶의 목표는 0691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건강히 하는 것이 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끝의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예수님 말씀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제할지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보통 말씀 예수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으시냐면 오늘 여러분 이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의 말씀이 어쨌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하여 예수님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보통 몇 번 동영상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아이 저 조사교 목사는 그냥 물론 뭐 조금 좀 학력이 좀 낮으니까 그냥 나와서 설교하면은 보통 간증하고 그냥 씨알도 없는 노래나 한 번씩 부르고 가더라 그러겠지만 오늘은 내가 정말 여러분 준비해 왔어요. 2019년 새해 신년 예배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조금 그 공부 좀 했다고 여러분들이 하실 거니까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회수 좀 올리려고 우리 사모는 아무리 하루만 24시간씩 틀어놓고 잠을 자는데도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좀 올리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사모는 눈만 뜨면 그냥 틀어놓고 있어. 무엇이 좋은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가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에 제일 가운데 있는 오늘
제가 빵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 빵 속에 앙꼬가 들어있듯이 이게 시편이 성경 말씀 한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언 갖고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잠언은 경계선이다니까. 잠언 말씀을 잘 지켜야 올바르게 살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내가 죄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도우심은 포크레인으로 이 흙을 파 올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힘으로 살아가려면은 커피잔에 그 찻잔에 있는 찻숟가락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간에 죄를 짓고 그런 나쁜 못된 짓을 하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죄를 지면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이런 죄를 당할, 이런 범죄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쁜 짓 하면 자식이 똑같은 그런 일이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것만 한번 생각한다 해도 내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나쁜 죄를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구약이 39권, 929장, 23,214절, 신약은 27권, 260장, 7,957절, 총 66권, 1,189장, 총 절수는 31,171절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뭐 성경 뭐 잘 가르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해봐야 여러분 이것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가이드야, 가이드. 여러분, 응? 가이드야, 여러분. 응? 응? 가이드야, 하나님 말씀은. 응? 세상 못된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가지고도 가이드들한테 뭐 어디 가서 뭐 노래방 가서 도우미를 불러주라 어쩌라 해가지고 지금 난리 아니야, 지금 난리 아니야, 여러분. 응?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도 국가 망신을 다 시키고 돌아오던 긴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이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시편 91편으로 가세요. 애롭거나 두려울 때는 오늘 말씀 시편 23편으로 가세요. 신앙인으로서 확신이 필요할 때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로 가십시오. 평안과 휴식을 원하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로 가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는 시편 51편으로 가십시오. 근심이 있을 때는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로 가십시오. 괴로움과 유기 안에 있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십시오. 풀이 죽어 있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을 때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로 가십시오. 일이나 여행으로 집을 떠나 있을 때는 시편 121편으로 가십시오. 투자할 때나 돌려줄 일이 있을 때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십시오. 믿음의 발동이 필요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세요. 좁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시편 67편으로 가세요. 슬플 때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십시오. 사람이 실망시킬 때는 시편 27편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시편 139편으로 가십시오. 세상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게 보일 때는 시편 90편으로 가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십시오. 의기소침할 때는 시편 27편으로 가십시오.
세상이 작아 보이고 자신이 커 보일 때는 시편 19편으로 가십시오. 사람들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갈 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말씀 같네. 돈이 없을 때는 시편 37편으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불친절해 보이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십시오. 내가 한 일이 낙심될 때는 시편 126편으로 가십시오. 바울의 행복의 비밀은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로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관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19절로 가십시오. 아주 작은 기회가 있으면, 아주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사야 55장으로 가세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면 로마서 12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이 구약 성경에 7천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보통 설교하면은 이 숫자를 좀 많이 하는데, 아, 좀 숫자를 갖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숫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이 구약에서만 7천 번이 나와. 다윗은 800번 나오고, 사랑은 733번 나오고, 절망은 40번 나오고, 낭망은 5번 나오고, 실패는 29번 나오고, 희망은 111번 나오고, 소망은 183번 나오고, 소원은 83번 나오고. 그래, 근데 이 드려라 드려라는 2285번 나온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보다 많이 나온 것이 부지런히 일하라인데,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이 7000번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유혹을 보디발의 아내가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편이 멀리 갔으니까 나하고 이렇게 동침하자, 유혹을 하루에도 몇 번씩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요셉이 그 유혹에서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분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3650번의 거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할렐루야. 한두 번이 아니야. 젊은 혈기 있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어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높은 자리 죽었다는데도 옷까지 벗어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득죄하리까?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딱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보십시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 뭐에 가서 고생하고 있어요. 최순실이한테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형제가 아닌데 자기 동생 박지만이라는 사람은 지금 마약을 6번 구속돼가지고 마약은 못 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서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아내 서양이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아들만 4명을 낳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이야. 자기 누나가 청와대에 있을 때 밥 한 그릇도 안 사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라가라를 안 해. 하나님이 뜻이요. 가서 밥 얻어먹었으면 지금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만나줬잖아. 자기 동생 박근영이가 저기 2만 원이 없어서 신발 한 커리도 못 신고 다니는데도 안 만나줬잖아. 형제간인데도. 최순실이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뭔 말을. 같은 형제간인데. 같은 형제간인데. 예. 박지만 씨는 마약 6번이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소망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으면서 주차장 봉사를 하면서 팔자에 아들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마약에서 해방되었고 유혹에서 벗어나왔고 죄에서 벗어나왔고 그렇게 박 대통령한테 손자를 지금 4명이나 지금 안겨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재산인 여러분 1조가 넘어 1조가 할렐루야.
도둑질 안 하고 정직하게 벌었는데도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박근영 그분도 최근에는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지금 간증하러 다니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 왜 그래요?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60년 전에 대구 구미시 상모동 상모교회에 지금 7,000명 모이는 교회 김성등호 목사님 교회 60년 전에 교회를 350만 원 듣고 짓는데 그런 소식을 예수는 안 믿고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지만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교가 교회를 짓는다가니까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쌀 한 가마니에 3천 원씩 할 때 100만 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면은 그 본인이 못 받으면 그 자식이 받는다는 거예요. 수천 대 복을 받아. 뭐 박 대통령 다른 그런 업적 뭐 잘 자른 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지금 그런 자손의 복도 받고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부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을 해가지고 전부 소장 출신이잖아. 별 두 개짜리들을 다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가 열렸어. 다 술 한 잔씩 돌아가. 장로라는 사람도 받고 투숱하지만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무엇이냐? 할렐루야. 응? 박정희 대통령한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응? 저는 한 달 전에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받겠습니다. 저에게 사이다를 주십시오. 이 사람아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한 잔 받아 괜찮아. 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한 잔 더 받으라고 부탁을 하는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셔가지고 술잔을 그 홍성철 투스타 소장한테 던져 부어불고 가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자리가 아주 살 얼음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라는 사람도 안수집사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아야지. 나는 장로야. 나는 받고 싶어서 받겠어. 나는 안수집사야. 받고 싶어서 받겠어. 인자 집사 한 달 된 사람이 뭐 그렇게 까닭스럽게 따져. 너는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다 헤어잡고 갔어요. 그리고 이 홍성철 이 소장은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울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들어와라고. 아,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끝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3시에 가니까 청와대 거기 문을 열어주면서 나도 예수 믿어봤고 신앙생활 한 사람 많이 봤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정말 진짜 신앙이다. 기분도 좋고 그러는데 별 한 개 더 올려버려라. 그래가지고 별 세 개 달았고 중장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장관까지 했다는 이런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어디 가서 그러면 분위기 살리고 싶지 받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돼요. 요셉같이 도망을 가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당히 해라는 거지. 적당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어중간하니 절반 신앙을 가지려면요, 불신앙자보다 더 못합니다. 믿으려면 확신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진하게 믿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도 2019년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를 삼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니 이런 시인,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시인이라게도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밭에만 누우게끔 해줘도 감사한데 쉴만한 물가가 있는 데를 또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양은요, 여러분들이 양이 하얗고 보기 좋게 그러지만은 양은 여러분 가서 보면 지저분하고 성격이 아주 못됐습니다. 같이 여름에는 좀 추울 때는 붙여놓으면 떨어져 버리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니 띄워놓으면 병 걸리고 이러니까 띄워놓으면 붙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나고, 그리고 첫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시력이 안 좋아. 그리고 시력이 안 좋아. 그리고 무기가 없어. 그러니까 막 다른 짐승들한테 뿔로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상처가 나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기름을 발라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아프면 약을 먹고 치료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픈데도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 의사도 여러분 만인의 의사요. 만인의 의사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의사들도 하나님이 쓰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도 가봐야 돼. 잔병치리 해달라 해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양들이 그렇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은 리더자를 잘못 만나버리면 수대로 한 500마리가 가가지고 낭떠러리에서 떨어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이 리더자를 잘 만나야 돼. 우리도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 안 삼고 세상으로 목자를 삼고 세상을 주인 삼고 간다 가면은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유험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프면 발라주시고, 상처받으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농약 먹고 다 죽어갖고 농약을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 도와주려고 일하다가 농약 중독이 되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배가 고프길래 어머니가 돼지고기 썰어놓은 놈을 내가 손을 안 씻고 집어먹어갖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살려놓은 거야. 이게 젊었을 때 스무 살 먹었을 때야. 아버지 하루 일하고 쉬는 날 아버지 도와주려고 가서 농약통, 그때는 기계가 없을 때 이렇게 한 것을 30한 몇도 되고 농약도 파라치온이라고 사과밭에 뿌리는 아주 독한 그 농약을 하고 고기를 집어먹어버렸고 그냥 혀를 내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시골이 광주에서도 한 20km 떨어진 지역이야. 산골입니다, 여러분. 1년에 택시 한 대 들어올 동 말 동은 동네입니다. 내가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울고 있습니다. 보도시 빚에서 해병됐는데 또 이렇게 병원비 들어가겠다. 이런 걱정도 있고. 그것보다도 우선 내가 어디로 일단 송정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가 차가 있어. 몇 분만 늦으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1년에 한 대나 들어올 우리 집 바로 옆에 서울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택시를 내리고 나를 태워갖고 송정리로 갔는데 가면 뭐예요?
소나기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전기불이 나가버렸는데, 그리고 살 가망이 없으니까 광주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던 권사님 사위분이 그 병원장을 잘 알아가지고 책임질 테니까, 돈도 책임지고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여기서 해줘라. 그리고 9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세척을 해가지고 한 9시간 만에 이런 큰 물통으로 그 벚금이 한 하나나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천국도 갔다 지옥도 갔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네가 농약에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다. 아직은 네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다시 보내줄 테니까 높은 하늘로 저를 끄고 가는데, 천사가 거기에서 딱 잘 가라고 딱 던져버리니까 놀래갖고 깨서 보니까 병원이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아예 두 살 먹었을 때는 기관지 폐렴 이것으로 돼갖고 죽었다고 한쪽 방 귀탱이다 밀어놔 버렸는데 살아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기관지나 폐가 좀 약해요, 다른 기능보다는.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예 하나님이 가시를 줬을까요? 조용기 목사님한테는 예 가시를 줬을까요? 가시가 없으면은 예수님을 떠난다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에 타협하게 되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딱 세상하고 등져불게 만들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도 고통스럽고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아픈 데가 많으니까 통풍도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나를 고쳐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 부탁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답변이 뭐예요? 돌아온 답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감춰놓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먹구름은 시원한 소나기를 몰고 오고, 소나기는 눈부신 태양과 아름다운 무지개를 선사한다. 역경이란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보너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방송을 청취하시고 여기 또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어요? 알프스 산맥에서 이슬을 머금고 있는 한 폭의 에델바이스 꽃보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번전하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 내가 뭐 맨날 뭐 간증만 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아이 오늘 근데 연구 좀 해왔잖아요. 성경 말씀을 확실히니 여러분, 이보다도 확실한 그 알려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씨알도 없는데 돌아다닐 거 없어요. 이단들한테 넘어갈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가이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정말 여러분, 시편 23편은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알고 다 은혜스럽다고. 내가 옛날 집사 때 그냥 뭐 커피숍 같은 데 가갖고 좀 분위기 있는 데에서 그냥 뭐 저기 다른 분들 내가 차도 사주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돌아다닐 때도 이걸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내가 한번 다 감성해 주면 여러분, 야 어디가 세상에 그런 어디 그런 말씀이 성경이가 있는 거야? 그러는 거야. 성경이가 있다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대부분의 오늘 말씀 중에서 이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나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봐요. 예. 하나님의 이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은요, 자기 일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다음 일이야. 보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다른 교주들이나 다른 종교 봐보세요. 다 자기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니 밝혀진 숫자지만 그것을 뭐 전적으로 제가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21g입니다. 짐승하고 다른 것이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21g.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보잖아요. 불이 피식. 그러면 어렸을 때 보면 아빠 불 나가 불이 뭐 파란 불이 나가요. 누구 집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는갑다. 그러면 한쪽에서 울고 있어. 그 영혼이야. 그 영혼이 21g이지만 그 영혼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그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이. 사람이 여러분 살았을 때가 무게가 많이 나가겠어요? 돌아가셨을 때가 더 많이 나가겠어요? 몇만 명을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연구했는데 사람은 살았을 때보다 딱 영혼이 떠나면 누구든지 21g이 줄어듭니다. 무겁게 느껴지는 거는 내가 힘을 같이 못 받쳐주니까 무겁지. 업어주려고 해도 같이 좀 이렇게 하면 좀 가볍지만은 아이고 있어본데 그것이 안 무겁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세상 100년 산지 120년 산지 그거는 하나님이 각각 다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니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돼, 여러분. SK 이 올해 우승했던 그 프로야구 힐만 감독.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연봉을 두 배 반을 더 줄 것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된다면 25억 정도 이렇게 줄 것인데 거절했잖아요. 감독이 우승하고 바꿔진 역사는 없어. 이분은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이 줄 건데 왜 가려고 합니까?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가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응? 오래 그냥 있으려고 할 거 없어요. 적당할 때 내려올지도 내려야지. 삭개오도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내려오라니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라고 할 때도 그냥 내려와요. 속히 내려오라고, 급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빨리 내려올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응?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말씀 아들 압살롬한테 지금 압살당할 놈이 아버지를 갖다가 지금 남한테 했다 해도 덜 서운해. 자식 놈한테 지금 쫓겨가지고 여러분 도망가지 갖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죽이려고 그 잡으러 다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미줄을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거미줄 쳐갖고 있으면 사람 안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애 오늘 여기 딱 오기 전에 지금 시간도 없어 그냥 오려고 했는데 얘 다른 목사님이 빵을 사갖고 왔을까?
그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빵을 사갖고 오셨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신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뭔 큰 것 몇백억만 생겨야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응? 순간에 여러분 광고 있잖아. 응?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 LG 광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것은 10년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면 평생을 책임져서 영원히 책임지시는 거야.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좀 말이라도 이런데 한번 정말 어디 책에라도 이런 말씀이 한번 있으면 한번 보겠어. 없어. 다 너희들이 잘해라고 그러지. 어? 나도 죽었는데 지금 어쩌겠냐고. 다 땅속에 누워있는 자들이 누가 나무 채찜을 지어줘요. 이순신이도 안되고 링컨도 안되고 부처님도 안되고 공자도 안되고 안된다니까. 그럼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신이시고 인이신 죄가 없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이 없는 분이 우리의 목자고 믿을 대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의 어떤 이름을 가진 자로서도 구원을 줄 만한 자가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들도 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에 봐도요 아브라함은 세 번 나옵니다. 다윗은 다섯 번 나옵니다. 지구 예수님 이후로 가장 이름에 남는 왕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 이후로 다윗 왕이야. 그리고 200년 정도로 좁혀서 본다면은 이 세계 유명한 정치학자들이 정치 예격과 출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누구예요? 위대한 정치인이 누구예요? 링컨하고 처칠. 두 가지 다 뭐 때문에 자랑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이야. 할렐루야. 링컨은 집무실에다 기도실을 만든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 링컨. 여러분 응? 나는 링컨보다 좀 낫은 사람이요. 링컨은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그냥 누가 다 참석한 줄 알고 찍어버렸고 졸업사진이 없어. 나는 그래도 졸업사진이라도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처칠은 정말 영국에서 낳은 세계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왔던 모교에서 강연을 부탁해. 강연을. 그래서 이제 막 기자들도 많이 오고 아주 정말 긴장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막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얼마나 거대한 지금 연설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처칠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예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포기할 때는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는 여러분 입에 오르지도 마세요. 응? 김장할 때 배추실 때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만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응? 그것뿐이야. 여러분들은 상처 주고 여러분들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몸만 병 들어갑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요 상처 당한 사람은
받은 사람은 알고 있지만 상처 주는 사람은 기억도 못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지금 예수 믿다가 안 믿고 집에서 있는 분들이 1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받아서 그래. 이런 상처는 조용필의 노래 상처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 조용필이 상처해갖고 해결이 안 돼. 그런 노래 들어봐야 상처만 더 나. 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 못 대라 어찌나 할 거 없어요. 복을 빌어주세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잘 되기를 바라야, 그 사람이 잘 돼야 갚을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못 대봐야 뭐 있어서요,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들을 기분 좋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약올르겄어. 우리는 용서했을 때 얼마나 통쾌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이 여러분들도 용서하십시오.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신학 보내고 전도사 되었는데 그 죽인 사람이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지금 손양원 거기 그 기념관에 관장으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손양원 목사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이 있을 때,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이 있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지금은. 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지금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이제 간증이 마지막으로 다윗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씀했지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2019년에 정말 정말 멋진 믿음 안에 승리해가지고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영원히 좋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살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 영벌이야, 영생이야. 할렐루야. 어? 아생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교생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부잣집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으라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안 믿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 곧 천국 가십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천국 못 가버렸어요. 어떤 줄 아냐? 아버지가 아들이와 아들 목사가 울면서, 아버지, 아들인 목사를 봐서라도 아멘 소리만 한번 하고 가시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또 뭐라고 말하냐? 네 말도 맞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고 죽어버려. 그럼 지옥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내 자식이 천국 갑니까? 내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데 천국 갑니까? 내 형제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갑니까?
내가야 내가 각각 각각이야 여러분.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마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여러분 각각해야 돼.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 각각해야 돼. 봉투 하나에다 씻고 다 해가지고 대표로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각각해야 된다니까. 홍길동이 개똥이 다 이름 써가지고 각각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각각해야 돼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막 섞어가지고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각각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원하실 기도를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오. 맨 주라고 주라고만 하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정신 사라지겠어 지금. 다 주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 병아리 같은 신앙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것도 얼마예요 지금. 우리 찬양하신 지금 전도사님이셔 누구시여. 할렐루야. 누구시여. 전도사님이시구만. 머리가 그 여러분 부자예요 지금. 머리를 제가 만지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머리만 해도 20억이야 한나에 만 원씩이야. 심으려면 20만 개야. 조금씩 심으려면 만씩 주라게. 머리만 있어도 20만 원이야. 20억이야. 머리가 20만 개야. 날마당 빠지지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둬버리면 점점 없어지겠죠. 근데 빠진 것만큼 다시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없다, 없다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머리카락만 팔아도 20억이다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